이렇게 쓰레기를 다 뒤져놓고 막 얹혔잖아요. 어? 보이시죠? 어, 냄새. 15일 이상 됐어요. 20일에서 15일 정도 됐습니다. 매일같이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.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. 여기 길에서 처음부터 살던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외모 자체가 다른 일반 토종 고양이에 비해서 많이 튀어서 그 무리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하기가 쉽거든요. 막상 와보니 여기가 적당하게 숨을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정착을 하게 된 거죠. 지금 20일 정도를 버텼다면 오히려 밖에 있을 때보다도 영양 상태도 많이 안 좋을 수 있죠. 아까랑 완전 다르네, 그치? 너무 귀엽지만 안타깝죠. 불쌍하네, 불쌍. 좋은 가족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. 아이고, 뼈라고요? 피부, 가죽밖에 없는 거. 그러니까 정말 연명하듯이 그렇게 지낸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죠. 좀 많이 굶었어서 그렇지.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안정감을 되찾으면 분당 좋아질 거예요. 너무 달라졌죠.